생생정보입니다. 춘한 씨가 유아들의 정서 발달과 모험심, 탐구력 증진을 위한 태학산 유아숲 체험원 수시반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시반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관리과 휴양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춘한 씨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 충전소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동보장구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는 무료 급속 충전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장애인 주차 공간 표식을 부착해 충전소 위치를 쉽게 찾고 신속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내 31곳의 무료 충전소 위치는 춘한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춘한시가 마을 단위 평생학습 배움터 사업인 우리 행복학습센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이 모여 공동시설을 확보한 후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모집 대상은 천안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를 포함한 5인 이상 성인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체육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오는 5월 27일까지 찍다, 긋다, 그리고 채우다 점선면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형미술의 기본 요소인 점과 선, 그리고 면을 주제로 박선기, 박승모, 김세중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추상미술로 보는 점선면 강의와 아트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내년은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천안시는 애국충절의 고장에 걸맞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정보입니다. EN테크에서 전기용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3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로 167-1입니다. 주식회사 리치빔에서 배송, 납품운전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봉주로 237입니다. 주식회사 신태양에서 품질관리팀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154-14입니다. 주식회사 SKCS에서 생산 품질 사무원, 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교길 45입니다. 주식회사 지성정보통신에서 전기공사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